안녕하세요, 이효석입니다. 자, 오늘은요, 밴쿠버 아메리카의 하트넷이죠. 월가의 대표적인 비관론자라고 할수 있고, 저도 여러 차례 소개해드린 이 분인데요. 이분이 그동안 계속 안 좋은 이야기를 하다가, 오랜만에, 웬일이죠? 사도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어떤 이유 때문에 사도 된다고 했는지, 그리고 어떤 조건 하에서 사도 된다고 했는지, 그 내용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에 6.5%나 하락했는데요. 9월 이후로 계속해서 낙폭을 확대하고 있는데, 지난주에는 특히나 낙폭이 더 심했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예상하지 못했던, 생각지도 못했던 악재까지 발생했는데요. 영풍재지 쇼크라고 해서 키움증권에만 미수금이 5천억이나 발생했다. 또 피해자들이 많이 생긴 것 같은데, 아, 좀 리스크 관리가 참 많이 아쉬운 그런 사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나스닥이 13,000포인트까지 깨지는 모습 보였거든요. 금요일 날에 13,000포인트가 무너지는 그런 모습 보였고, 전저점까지 하회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아마도 추가 하락을 염두에 둬야 될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엔화는 여전히 지금 150엔을 위협하고 있거든요. 계속해서 지금 올라가려는 압력이 있는데요. 만약에 엔화가 150엔 이상 올라가게 될 경우에 추가 악재가 될수 있다라는 생각도 하셔야 되는데, 다행스럽게도 지난주에는 150엔이 위협받지 않았던 이유는 달러는 지난주에는 약세 흐름, 그러니까 좀 쉬어가는 흐름 보였기 때문입니다. 덕분에 우리 원화도 이렇게 주가가 많이 빠지고 시장이 불안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원화도 그렇게 약세를 보이지 않았던 것, 그나마 다행이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고요. 자, 10년물 금리가 뭐니 뭐니 해도 지난주에 가장 이슈가 많이 됐었고,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가 5%를 찍었다라는 말들이 나오면서, 야, 더 올라가는 거야, 어떻게 되는 거야, 라는 말들이 많았죠. 올해 초를 생각해 보면, 작년에 이렇게 많이 올랐으니 내려가지 않겠어? 라는 생각과는 완전히 반대로 지금 계속해서 금리가 올라가면서 시장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부담을 주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유가는요, 지난주에 0.7% 오르긴 했지만,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아주 심각하게 많이 오른 건 아니다라고 볼수 있죠. 다만 특이한 것은 지난주에 많이 올랐던 자산이 있어요. 금과 비트코인인데요. 이두 자산 모두 최근에 크게 상승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저는 1971년 8월에 있었던 닉슨 쇼크가 생각나요.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나라, 달러에 대한 혹은 화폐에 대한 불안감들이 반영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인데요. 닉슨 쇼크 당시에 이 대통령이 나 금으로 안 바꿔준다 이렇게 얘기하진 않았고요. 어떻게 표현했냐면 한 나라의 화폐는 그 나라의 경제에 달려 있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금이 아니고 금으로 안 바꿔준다고 달러 버리고 그러지 마라 이런 이야기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미국은 세계 최강의 경제 대국이라는 것을 또한번 강조했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언제 일어날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화폐 가치가 하락하는 것에서 나의 자산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고민해야 된다라는 것이고, 그 중에 하나가 비트코인이 될 수도 있고 금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중요한 거는 비트코인도 그 후보가 되긴 하겠지만 월가에서 너무 관심이 없으니까 도대체 월가에서는 비트코인에 대해서 무슨 생각이고 내년에는 또 무슨 일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는 분을 모셨습니다. 크립토컨트의 주기영 대표가 마이애미에서 뉴욕으로 본거지를 옮기셨다고 했는데, 주경 대표를 모시고 세미나를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 구독자 대상으로 세미나를 진행합니다. 그래서 관심 있는 분은 밑에 있는 댓글을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주 주요 일정을 먼저 볼게요. 우선은 실적부터 봅시다. 화요일에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최근에 파업을 했던 GM, 그리고 위고비 때문에 콜라를 안 먹는다고 해서 주가가 안 좋았던 코카콜라 실적이 발표됩니다. 그리고 화요일에는 메타와 그리고 국내에서는 이노테크, 하나오션과 같은 기업들의 실적이 예정돼 있고요. 목요일에는 아마존과 인텔, 그리고 포드의 실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렇게 주가가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기대감이 굉장히 큰 하이닉스의 실적도 목요일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금요일에는요, 엑스모빌과 같은 기업들, 그리고 국내에서는 현대와 기아차 실적이 예정돼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주요 경제 지표를 보면요. 우선 화요일에 글로벌 PMI 지수가 예정되어 있고요. 3분기 GDP가 목요일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금요일에는 연준이 좋아하는 물가 지표죠? PCE 지표 발표가 예정되어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는 한은 총재가 국정감사에 나섭니다. 그래서 아마 가계부채에 대한 이야기가 또 많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자, 이번 주에 미국의 3분기 GDP가 발표되는데요. 미국의 3분기 GDP가 세상에 5%라고 하는데, 이 5%가 분기 5% 성장할 수 있는, 물론 연일이긴 하지만, 그런 나라에서 경기 침체라는 생각을 하기가 참 어렵겠구나라는 생각도 드는 거죠. 그래서 실시간으로 GDP를 추정하고 있는 애틀랜타 연준의 GDP 나우를 보면요. 5.4%를 지금 추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말 미국 경제가 좋구나라는 걸알수 있는데요. 뉴욕 연준에서 지난주에 나왔던 보고서에 보니까 미국 경제가 이렇게 좋을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냐라고 봤더니 저축률이라는 거예요. 저축률이라는 거는 뭐냐면요. 내가 소득이 있으면, 가처분 소득이 있으면 그중에 지출을 하고 남은 돈이 얼마나 되냐, 이게 이제 저축률이라고 볼수 있을 텐데요. 아시는 것처럼 코로나 당시에 미국뿐만 아니라 미국 이외의 선진국도 모두 똑같이 저축률이 올라갔습니다. 왜냐하면은 미국 정부가 돈을 준 것도 있지만요. 돈을 벌더라도 코로나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지출을 줄이자라고 해서 저축률이 많이 올라갔어요. 그런데 아주 뚜렷한 현상들이 있는데요. 해외, 그러니까 미국을 제외한 모든 나라들은 저축률이 내려오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불안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미국만 유일하게 저축률이 낮아졌는데요. 그 이유는 미국이 개인들이 미래에 대한 걱정이 상대적으로 덜했다라는 점, 그리고 두 번째로는 돈을 그냥 배 터져서 그만 줘라고 할 정도로 그냥 많이 싸져 버리니까 마음의 심리가 안정되면서 소비를 많이 했다라는 거죠. 실제로 보면요, 미국과 같은 경우에는 실질 소비가 추세선 이상으로 올라온 반면에 미국 이외의 지역에서는 여전히 이전 추세를 전혀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냥 한번 그만 줘라고 할 정도로 그냥 돈을 많이 줘버리니까 소비를 했다라는 거죠. 지난주에 있었던 파월 연설 현장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하는데요. 영상 한번 잠깐 보시죠. Power. 영상을 보셨나요? 지난주에 굉장히 매파적인 모습을 보였다라고 알려져 있는 파월의 연설에서 시위대들이 나와서 파월이야, 똑바로 해라, 금리 그만 올리고, 막 이런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꾸부정한 모습으로 파월이 퇴장하는 것도 보셨죠. 이렇게 퇴장을 당하시면서 무슨 생각을 하셨는지는 좀 궁금하긴 합니다. 도대체 나보고 어쩌라는 거냐? 물가는 이렇게 높은데 나보고 어떻게 하는 거야? 이런 생각을 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당시에 있었던 파월의 연설에 대해서 그날 당일에는 굉장히 매파적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실제로 금리가 너무 제약적인 거는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닉 기자도 놀랐다라고 제가 표현을 해놨는데요.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굉장히 의미 있는 변화를 파월이 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임금이 좀 낮아질 것 같다라는 이야기, 그리고 확실히 인플레이션이 진정되고 있다라는 이야기들을 했거든요. 그래서 파월의 얘기를 굉장히 매파적으로만 해석할 수는 없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두 번째로는 지금 FOMC 회의가 있잖아요. 11월 FOMC 회의에서는요, 금리 인상이 없을 가능성, 그러니까 금리 동결 가능성은 99.9%입니다. 금리 인상 가능성이 아니고 오히려 금리 인하 가능성이 0.1%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12월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금리 동결 가능성이 80%입니다. 그러니까 파월의 연설이 굉장히 호기시해서, 그래서 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아서 시장이 이렇게 불안하다, 그건 아니라는 거죠. 두 가지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시장이 정신 못 차리고 연준의 말을 무시하고 계속 그냥 주식을 팔아들이나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시장의 관심이 연준이 아니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두 번째 가능성이 좀더 크다라고 생각을 하는 편이고요. 잘 생각해보면 올해 미국에서 있었던 일을 보면은 3월 달에는 SVB 은행 때문에 미국 국채 들고 있었다가 된통 당했었죠. 두 번째 5월 달에는요, 부채 한도 때문에 야, 이거 국채 지금 이렇게 많이 찍어놔도 되냐? 미국 부채 이거 괜찮은 거냐? 라는 질문이 있었고요. 9월 달에는요, 지금 예산안 때문에 예산이 통과가 안 돼서 셧다운이 될수 있다, 이런 이야기도 나왔었죠. 이세 개의 사건을 종합해 보면 결국은 미국 국채에 대한 신뢰가 들어있다라는 것을 알수 있고요. 이 미국 국채에 대한 신뢰는요, 금에 의해서 보존되는 건 당연히 아니고요. 무엇에 의해서 정해지는 걸까요? 결국은 미국이 잘 나갈 거라는, 미국이 앞으로도 계속 패권을 유지할 거라는 신뢰에 기반할 텐데, 이것이 계속해서 유지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바이든이 지금 또 다시 106빌리언, 우리나라 돈으로 또한 130조 원이 넘는 돈을 요청을 했습니다. 어마어마한 돈을 또 요청했어요. 또돈 쓴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오래 많은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돈을 씁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투입해야 되는 돈들이 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내용을 보면은 과거에 미국이 전쟁 때문에 해외에 투자했던 돈들을 이렇게 살펴보면 아프가니스탄이 이렇게 많고요. 최근에 보면 우크라이나에 정말 많이 투자를 했다는 걸 알 수 있는데 이번에 이스라엘에 한 이 정도의 규모의 또 추가적인 비용,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우크라이나 또 두 개가 합쳐지는 그런 모습을 보일 것 같다라는 것이 걱정스러운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양적 긴축에 대한 기대감들이 지금 생겨나고 있어요. 저도 사실은 시장에 이런 안 좋은 흐름을 돌려세울 수 있는 것은 양적 긴축을 중단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와 관련해서 더들리 전 뉴욕 연준 총재가 블룸버그의 기고문을 쓰신 게 있는데요. 이분이 하신 말씀은 2024년도 아니고 2025년까지는 양적 긴축 계속 할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연준의 자산이 계속해서 지금 줄어들고 있는데 아 이게 계속 줄어들 것 같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그런데 양적 긴축을 중단하는 시점에 대해서 GDP의 10% 이하로 지급 준비율이 내려갈 때 그때 준비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물론 이것이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지만 현재 수준은 아직까지 12% 수준으로 여유가 있어서 2025년 정도 돼야 QT, 그러니까 양적 긴축을 멈출 수 있다. 아,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아, 그 전에 무슨 뭐 일이 일어나든 어쨌든 간에 양적 긴축이 종료되는 것이 저희 입장에서는 좋은데 이런 분석도 나왔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주제였죠? 비관론자의 변심이라고 해서 마이클 하트넷입니다. 이분이 왜 바이 시그널이 나왔다, 사도 된다 라고 이야기 했는지를 설명하기에 앞서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우선 조건이 뭐냐면 금리가 더 안 올라야 된다. 에이, 그럼 나도 그런 말 하겠다. 유가도 안 오르고 금리도 안 오르면 당연히 지금 사도 되죠.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어쨌든 이런 조건을 달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과매도 구간이니까 샀다가 계속 보유하지 말고 연말에 잘 정리해라. 이러니 뭐야 이거, 그냥 바이콜은 아니었네 라는 생각이 좀 들죠. 그 이유가 중요할 텐데요. 첫 번째 이유는 시장이 너무 비관적이라는 거예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측정하는 시장의 투자자들이 심리 상태를 놓고 보면 굉장히 비관적이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이거는 골드만삭스 자료인데요. 숏 비중이 굉장히 빠르게 늘어났다라는 거예요. 역대급으로 지금 빠르게 지금 숏 비중이 늘어났기 때문에 이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은 주식을 사야 되는 이유로 볼 수 있겠죠. 그런데 골드만삭스의 기준으로 보면은 아직까지는 너무 비관적이어가지고 주식을 사야 될 정도는 아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하트넷이 여러 가지 따져보면 본인이 개발한 이 지표가 바이 시그널로 내려가게 되면 과거에 보면 3개월 있다가는 언제나 수익을 많이 내줬다라는 거죠.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면은 수익을 내줬으니까 한 3개월 기다리고 한번 지금부터 분할해서 사는 것도 좋다라는 생각인 거죠. 또 한 가지 이유로 제시한 것이 MMF에서 돈이 빠져나갔다는 거예요. MMF에서 무슨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큰 폭의 자금 유출이 있었고 이 돈이 야 혹시 주식으로 혹시 채권으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어쨌든 자금이 올해 내내 돈이 많이 들어갔었는데 이번에 큰 규모가 빠졌으니까 왜 이런 건지는 좀 차차 확인해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그동안 많이 올랐던 걸 팔고 많이 빠졌던 걸 사라, 이렇게 간단하게 조언을 했고요. 자, 이번 주에는 PBOC에서도 돈을 풀 것 같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만기가 되는 대출을 그 이상 돈을 풀어서 어떻게든 해결하겠다. 그래서 지금 PBOC의 자산은 이제 다시 늘어날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뭐 결론을 말씀드려 보면은 사실 여전히 어려운 시장 환경이고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하트넷 같은 경우에 뭐 일부 과매도 구간이니까 사도 된다라는 의견을 냈지만 아주 많은 조건을 내달았다는 점, 그래서 자신은 없어 보인다 라는 점을 참고해 보시고요. 불안한 환경이지만 여러분이 성공 투자를 하시기 위해서 지금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 거는 오히려 막 운동도 하시고요, 걸어 보시기도 하시고요, 다른 생각도 하시고 독서도 많이 하시는 것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하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